네, 저희 이제 뭐 두바이로 출발합니다. 저희가 또 이제 제국의 굉장한 장점이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. 모든 상황에 다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바로 두바이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잠깐 라운지에서 교단 네, 좀 하고 잠깐 네, 기다리다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라운지 오면 이제 항상 맛있게 먹는 게 이제 난단면, 네, 캐세이 라운지 난단면이 맛있고요. 이번에 추가로 이제 이렇게 차슈를 좀 시켜봤습니다. 자, 하나님이 먹었는데 치킨 슈마이, 아무래도 이제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못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치킨 슈마이를 이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. 맛은 뭐 홍콩 맛있죠. 네, 제가 보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라운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아, 굉장히 조그마네요. 조그만 비행기. 네, 인터넷이 될 텐데 일할 때 조금 있거든요. 중국분들이 많이 가시네요. 두바이 공항 도착했습니다. 네. 어, 되게 이렇게 우버를 따로 이렇게 주차시키게 됐네요. 네. 우버 기다리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. 비행기에서 긴급하게 예약을 했더니 또 이게 정보가 제대로 안 가가지고 번호는 909. 네, 여기 뭐 좀 동네가 좀 뭐 마리나도 있고 좀 좋은 동네여가지고 도심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약간 조금 해변도 있고 그쵸? 뭐 이런 분위기 그쵸? 이런 분위기. 네. 아하, 네, 두바이 마리나고요. 네, 여기 그, 저희가 BMCC가 이 근처에 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어서 일단 여기 왔습니다. 네. 뭐 여기서 이제 배 타고 바닷가로 나가는 것 같고요. 네, 뭐 풀도 있고 여기 모라가 연결돼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뭐 화요일이잖아요. 그래서 조용하네요. 아니, 너무 또 늦었네요. 또 12시 이게 지금 넘어서 8시간으로 조용합니다. 네. 뭐. 네, 잘 도착했고요. 네. 크립토 펀드. 네. 관련된 내용 진행을 여기서 좀 빨리 진행을 하고. 그리고 이제 저희 다른 그런 그 병원 사업들. 이제 뭐 잘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그 DMCC에 와봤는데요. 저희가 이제 IFCA랑 DMCC랑 둘 중에 하나 어디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했잖아요, 사실은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DMCC 너무 큰 거 아니냐,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고민을 했는데 와보고 나니까 일단 여기 아무래도 도심 안에 있고 여기다 하는 게 외국인으로서 좀 더 좀 뭐라 할까요?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. 네, 안전할 것 같고. 그 IFCA는 지금 사실은 조금 가기에도 좀 약간 무리가 될 것 같고 네,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DMCC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쪽을 트라이를 하는 게 맞다 와보니까 네, 여기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뭐 여기 외국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인도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좀 약간 코케이션도 좀 있고 아시아도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
그분들이 일단 있다는 거를 이제 뭐랄까 저희도 이제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. 예, 그래서 해야 될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이제 이 모든 게다 이제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컨퍼런스 콜 하고 해도 역시 한번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. 와서 한번 봐야 뭐 예, 그렇죠. 예, 컨펌하기 전에 와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. 일단 여기는 되게 주변에 되게 그 주거지역 새로 이렇게 여기 2000년만 해도 다 그냥 그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그 뒤로 한 20몇 년 지난 거죠, 그렇죠? 예, 건물들을 많이 짓고 해가지고 다좀 약간 조금 도시가 새롭고 사실 좀 약간 비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공사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DMCC 그 건물이 저 옆에 보면은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두바이 마리나랑 가깝고 하니까 주거지역과도 가깝고 예.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쪽이 좋을 것 같고 이쪽을 트라이를 해본 다음에 만약에 굉장히 좀 어렵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럼 그 이후에 이제 IFC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예. DMCC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 기간으로 한 3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크립토 트레이딩 라이센스 얻는 거에 3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중간중간 또 상황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가 이제 DMCC 그 건물이 있는 데고요. 예, 뭐 저희는 뭐 처음에 뭐 버추얼 오피스로 신청을 할 건데 일단 향후에 이제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 익스펜션이 되면은 뭐이 근처에 소재를 하게 되겠죠. 예. 여기 저기는 이 DMCC 세컨 페이스 빌딩이 있어요. 예, 그래서 뭐 이렇게 갓 오픈한 지 얼마 안된 건물 같고요. 하여튼 뭐 되게 확장 중인 것 같습니다. 예. DMCC였는데 뭐 그냥 아래에 이렇게 상가도 좀 있고 예. 되게 뭐 럭셔리한 그런 데는 아니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넘버원 call for the business success 9 years 정도는 예, 스타벅스도 있고 되게 뭐 인도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. 인도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기도 DMCC네요. 뭔가 계속 하여튼 이 근방을 전부 다 DMCC로 지금 그 6빌딩이 원래 이제 DMCC 원래 건물이고 저기도 뭐 엄청 크게 짓고 있고 이분이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인도 분들이 많은데 저기 IFC에 가면 진짜 장난 아닌 거 아니야 진짜. 위치가 조금 외국 사람 아시아 사람이 없긴 한데 저희가 사실은 참 아시아 사람들이 있는데 좀 가면 좀 좋긴 한데 그쵸? 사실은 살기도 괜찮고 뭐 저희가 좀 빨리 왔으니까 예, 좀 다른 다른 한국 분들도 좀 다른 한국 분들 빨리 좀 같이 이쪽으로 오면 좋겠네요. 그렇죠? 네, 여기가 되게 뭐 좋네요. 네, 여기가 이제 되게 이 두바이 마리나가 새로 개발돼서 주거지역들도 있고 그다음에 DMCC죠? 저희가 지금 그 크립토 라이센스 어플라이를 트라이를 해보고자 하려는 그 그쪽 건물도 근처에 있고 뭐 여기 저희가 묵을 수 있는 그런 호텔, 인터컨티넨탈, 뭐 크라운 플라자, JW 메리어 뭐 이런 것도 다 가지고 되게 동네가 괜찮네요. 역사도 좀 많고 사람들이 물가도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느낌이 좀 네. 뭐 식당에 왔는데 네, 뭐 그냥 호텔에서 먹으면 할것 같습니다.
나름대로 뭐 괜찮을 것 같은데, 호텔에서 먹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좀. 참, 뭐, 이렇게 뷰가 되게 괜찮네요. 그쵸? 저희가 호텔이 제일 낫네요. 호텔의 풀사이드에 있는, 바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. 해피아웃 있고, 그런데, 지금 뭐, 사람들 붐비질 않네요. 라마단이어서 그런지, 조용합니다.